제대로 가성비인 걸 사자. 지금 여원이네 집 이사가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가정마다 꼭 필요한 소형 가전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그거를 풀어서 세팅해 주려고 합니다. 이번에 친구가 처음으로 새살림을 시작하면서 저한테 되게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아무리 작은 가전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브랜드도 너무 많은데다가 가격대도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하나씩 선택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죠. 참고로 저는 뭐 가전이나 이런 거 설명하는 유튜버는 아니고 신혼 일상 브이로그라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새살림을 시작하는 제 친구에게 딱 맞는 가격 대비 활용도 좋고 가성비 좋은 것들로만 구매를 해봤는데 지금 대충 세어보니까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집을 돌아다니면서 박스 까서 좀 세팅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댓글로도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던 뭐 주방 가전, 생활 가전 이런 후기들도 싹 다 포함해서 언박싱 시작해볼게요. 우선은 주방 가전부터. 첫 번째는 보동의 원탑인 에어프라이어. 웬만한 냉동 뭐 식은 요리 심폐소생 전문가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친구에게 추천해준 건 오늘의 집 어플에서 뭐 구매율 후기가 진짜 많았던 보랄 더셰프 제품이에요. 구성은 두세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요리를 띄엄띄엄 한다, 정말 뭐 식은 음식이나 냉동식품 정도 돌려먹을 용도다 그러면 3리터에서 5리터 이내의 작은 바스켓용을 추천하고요. 아니다, 나는 2인이다 그리고 요리를 좋아한다 이런 분들께 무조건 5분용을 추천드립니다. 와, 여기가 너의 자리란다. 이게 지금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 살짝 크림 섞인 화이트 같은데 뭐 사이즈도 넉넉하고 이런 게 또 은근 중요하거든요. 이 안에 내용물이 익는지 안 익는지 보려면 이 라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역시 리뷰가 많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으로 샀습니다. 집주인아, 어서 와보거라. 너에게도 이제 에어프라이어가 생겼다 이 말이야. 처음 생겼어. 일부러 바스켓 말고 요거를 추천한 게 작으면 넣는 게 좀 적어지잖아. 그래서 빼다가 다칠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를 추천한 거야. 그리고 제가 하도 유튜브에서 자주 써서 진짜 많이 물어보셨던 제 에어프라이어. 요거는 재원전자 상품이에요. 3년 정도 써본 결과 정말 가성비는 끝내준다. 근데 제가 하도 요리를 자주 하고 또 혹독하게 굴려댔더니 이 안쪽이 살짝씩 벗겨졌어요. 그래서 저도 뭐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는 바꾸려고 합니다.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뭐 에어프라이어는 대대익선이란 말이 많아서 사심을 담아 5분형으로 추천. 두 번째는 커피포트. 아, 가전은 화이트다. 화이트야. 오, 너무 예뻐. 제가 친구네 집에 산 건 요거 올리 드립포트예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고 저처럼 핸드드립 내려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드립형 사시면 정말 아주 아주 잘 쓰실 거랍니다. 제가 신혼집에서 쓰고 있는 건 보국의 아티잔인가? 그거였던 것 같은데 그 녀석도 괜찮고 마침 며칠 전에 엄마가 커피포트 하나 갖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골라와 라고 얘기했더니 테팔 거를 골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주문을 넣어드리고 이번에 추석에 봤어요. 가격 대비 좀 고급스럽기도 하고 튼튼해 보여서 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빠밤. 그 다음으로는 미니 블렌더예요. 믹서기는 큰 거 아니더라도 작은 거 하나쯤 구비해두면 은근히 뽕 뽑으면서 쓰는 아이템입니다. 이게 너무 이쁘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크림 화이트 컬러예요. 냉동과일 갈아 넣어서 뭐 요거트나 스무디도 만들 수 있고 두부에 아몬드 브리즈 넣으면 콩국수 돼요. 뭐 저처럼 시금치 갈아서 시금치 카레, 고구마 라떼, 뭐 감자도 뭐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굿! 어때? 이네 이거 너무 예쁘다. 근데 괜찮지? 레트로한 매력이 있네. 저는 집에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2인 가구라서 이런 쥐콩이들로는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실 수도 있고 여기 빨대나 물병 갈아서 여기다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레트로 감성이야. 저 레버가 너무 귀여운 거야. 간단하게 주스 한 사발 하실래?
귤을 넣어보자고? 이거를 손으로 계속 내리고 있어요. 두두둥. 정말 할 말이 많은 청소기 등장입니다. 지금 막 가전기구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품 설명하는 사람 아니에요? 청소기는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좀 함축을 해보자면 제가 신혼집 들어가면서 뭐 가성비 무선 청소기로 유명한 거를 두 개를 써봤어요. 아이닉이랑 로헨 이렇게 두 개를 써봤는데 이거 절대 비방의 목적이 아닙니다만 반년 이상 쓰니까 제 머리가 장발이어서 그런지 지금 여기 롤이 없는데 이 롤 옆에 제 머리가 양쪽에 다 끼어요. 그래서 이게 안 돌아가니까 안 빨리는 거예요. 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는 거. 분명히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두 친구들을 다 제 곁에서 보내줬어요. 주르르. 근데 또 마침 친구가 가성비 무선 청소기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제가 썼던 후기 이런 것도 알려주고 저희 집에 와서도 직접 다 밀어보고 그래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가성비를 살 거면 좀 제대로 가성비인 걸 사자 싶어서 이 인터비즈를 추천해줬습니다. 이 친구가 진짜 가성비 중에 진짜 갑이에요. 쓰레기도 안 비었네. 그렇게 쓰레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집 주인이랑 같이 자취를 할 때도 바로 이 브랜드를 썼었는데 이게 끈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진짜 괜찮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 간단한 걸 좋아하는데 얘도 참 단순하게 생겼어요. 보셨어요? 이 지콤한 게 되게 강력해요. 저는 이거 쿠팡으로 샀었는데 가격은 한 4만원대였고 후기가 뭐 15,000개였나? 상당히 상위 랭킹에 있었던 기억은 납니다. 이 가성비 무선 청소기 내 첫사랑. 그 다음은 저의 홈친구 AI 스피커입니다. 이건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해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자취를 하다 보면 좀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항상 집에 노래가 깔려있는 걸 좋아했는데 외로운 거 말고도 엄청 바쁘거나 정신 없을 때 특히 뭐 요리 같은 거 만들고 있을 때 손이 모자라면 이 녀석이 효자입니다. 제가 막 브이로그에서 파스타면 같은 거 삶을 때 뭐 카카오야 뭐 8분 그래 동종업계 친구를 바라보나 봐. 아무튼 카카오야 8분 뒤 알람 맞춰줘 이러는 거 보시고 저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셨는데 AI 스피커입니다. 저는 헤이 카카오 쓰고 있고 얘는 라인의 클로바예요. 클로바야 지금 몇 시야? 오후 5시 49분입니다. 지금 날씨 어때? 구름이 많고 기온은 21도입니다. 노래 틀어줘. 다이브에서 음악을 재생할게요. 제가 지금 친구 집에서 한 일주일 있어봤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희가 조금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좀더 빠릿빠릿한 느낌. 자 다음 따라란 정말 핵 필수템인 제습기입니다. 혹시 역대 최악이었던 최장 장마의 해 2020년도를 기억하십니까 여들? 그때 그 습기를 너무 견디지를 못해서 제가 엄마한테 추천받아가지고 유닉스 뽀송 제습기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삼성이랑 LG를 고민하다가 이거 LG로 추천을 해줬어요. 주변을 보니까 대부분 위닉스 아니면 LG 이렇게 두 개를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때 위닉스가 시장 점유율 1위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국민 제습기로 유명한 것 같기는 해요. 왜 LG를 추천했냐면 훨씬 소음이 적어요. 다른 집 가서 LG 틀어보고 충격받아서 들리세요? 이 공기 소리? 이게 제습기가 이 정도면 소리가 되게 안 나는 편이거든요. 솔직히 디자인으로는 저는 삼성파였어요. 근데 왜 이걸 샀느냐? 오직 용량 때문에. 진짜 제습기야말로 대대익선. 제발! 제발 약속해주세요. 제습기 사실 땐 무조건 용량 위주. 이 친구만 있으면 뭐 장마철에 빨래 다 잘 마르지. 또 환기 안 되는 자취방은 막 드레스룸 이런 벽면에 곰팡이 같은 거 핀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로 이분이 큰 도움을 주실 거예요. 정말 광고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제발 자취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꼭 제습기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
그리고 거의 다 왔다. 다음으로는 으쌰쌰 공기청정기예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공기청정기에 대해 딱히 필요성을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신혼이면 공청기는 꼭 추천한다고, 특히 애기 있는 집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시더라고요. 점점 더 미세먼지 없는 날 찾기도 힘들지만 요리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강추. 얘는 친구가 너무 만족해가지고 그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그 배 타고 화물로 데리고 온 애착 공청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지독하네. 이보다 더한 칭찬이 없다. 저는 지금 예전에 광고 찍었던 요거 다이슨 거를 쓰고 있는데 예쁘고 골저스해서 보고 있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가격이 솔직히 너무 비싸. 그래서 왕 추천이라고 할 순 없지만 예산이 넉넉하시다면 그 친구도 짱 좋아요. 다음은 서큘레이터 홈. 지금 친구 혼자 사는 이 집이 18평에서 20평 정도 나와요. 그래서 선풍기 하나 돌려달라길래 이 정도 평수면 무조건 서큘로 가야 된다고 알려줬는데, 대부분 다들 아시겠지만 자취하시는 분들은 영원히처럼 모를 수 있으니까 선풍기는 틀면 딱 그 방향으로만 바람이 불어서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목적이고, 서큘레이터는 공기 순환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 에어컨이 있는 거실이랑 안방이 거리가 멀면 이 서큘레이터로 시원한 바람을 안방까지 이렇게 쭉 밀어주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좀 자신있게 추천을 못하겠어요. 제가 아직 인생 서큘레이터를 만나보지 못하기도 했고, 친구가 얘는 가성비로 골라달라고 해서 쿠팡에서 뭐 별점이랑 후기 디자인 같은 거 보고 적당한 걸로 샀는데, 틀어보면 서큘이랑 선풍기가 합쳐진 약간 풍큘레이터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계절이 이제 가을이라서 이거 쓸 일이 없을 것 같길래 이렇게 선풍기 커버에 넣어서 보관을 해주고 있고, 그래도 제가 직접 써봤던 것 중에 제일 좋았다 싶었던 거는 친정부모님이 쓰고 계신 보급 제품이에요. 제가 추석 때 갔다 오면서 이거 영상을 찍어오기는 했는데 소음이 진짜 좋고 시원하더라고요. 가격이 다른 거에 비해 살짝 더 나가긴 했는데 가족들 모두 좋아하는 여름철 저희 식구입니다. 이제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그 다음은 무엇이냐? 바로 앤디 다리미. 다리미판이 너무 자리 차지를 많이 한다 싶은 자취생한테 이 핸디 다리미가 제일 최고여서 제가 친구들한테 이거 선물을 한 7개인가 8개인가. 제가 가끔 신혼 브이로그에서 쓰는 제품들은 보만 거예요. 보만 스팀 다리미가 되게 가격이 착했거든요. 근데 이게 스팀이나 이런 것들은 다 괜찮은데 가끔 옷에 물이 이렇게 살짝 주르륵 하고 뭉친다고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완전 좋다라고 추천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는 산 김에 잘 쓰고 있고, 영은이는 쿠쿠꺼 쓰고 있습니다. 무슨 우리 영은이가 얼마나 옷을 다려댔으면 아 발 까매졌어. 근데 이게 약간 때 잘 타는 재질이기는 해. 맞지? 제가 쓰고 있는 거는 플라스틱 재질이어서 뭐 이런 게 안 묻는데 이건 약간 고무가 약간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제 것보다 영원히께 조금 더 스팀이 짱짱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쓸 수 있는데 이 제품의 좋은 점은 두 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2단으로 하면 쏘 강렬한 스팀이고 1단으로 하면은 조금 약한 스팀이고. 스팀 강도를 두 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 다리미에는 이런 기능이 없거든요. 스스로 만족하시나요, 선생님? 대망의 마지막, 짜라란, 빔 프로젝터입니다. 저는 TV보다는 빔 프로젝트 추천파예요. 저희 부부가 TV 자체를 잘 안 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친구가 로망이라고 해서 설치해 준 겁니다. 근데 빔도 진짜 종류가 많아요. 저희는 그 중에서 가성비 있는 걸로 샀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가성비 있는 애들은 넷플릭스 같은 걸 보려면 저작권 때문에 볼 수가 없다. 이걸 보려면 중간에 연결해주는 크롬캐스트라는 걸 따로 사야 한다 라는 점입니다. 이게 싫으면 이렇게 노트북을 연결해서 보는 방법도 있지만, 와 나는 말만 들어도 복잡하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한텐 이런 기능이 다 들어간 뭐 LG 제품이나 여타 다른 브랜드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제품 실제 뭐 화질이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궁금하시면 앞에 브이로그를 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제 끝! 이야! 저는 막 이런 제품 관련한 영상 찍으면은 사실 마음속으로 살짝
걱정이 들어요. 포스트 코드 영상처럼 저를 막 제품 추천해주는 사람인 줄 알고 이제 구독을 하셨다가 이런 것들이 잘 안 올라오니까 언제 오냐고 물어봐 주시면 그냥 막 거짓말한 사람 된 것 같아가지고 찍을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도 자취를 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댓글로도 제가 쓴 소양가전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찍어보았습니다. 아우 진짜 끝이에요. 진짜 끝. 아 이게 은근히 힘들어.